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하늘을 펼치길 바랍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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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큰 종을 찾지 아니하시고 참 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영적인 은사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은 영성가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안전배가 일하며 장님이 늘뜨고 만날 수 없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가게 하는 경기를 없는 하늘이 땅을 만난 통합적인 영광이 경륜적 성령을 받는 자들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강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오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때마다 아멘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여섯 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임의 나라 하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는 나비죠. 떠드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선지자라는 단어보다 예언자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예언자의 삶을 봤더니 다 모두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돌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성령의 불을 통과하여서 소멸의 불로 나의 안에 있는 허영심이 태워져서 사람에 대한 집착, 환경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만사 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철저히 배우신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 저는 그들을 하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배 때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하품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께서는 공산주의 영, WCC 운동, 예배 폐쇄 운동을 반대하며 하나님께서 삼가낭을 주신 분이십니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산을 넘으면서 이 강주 땅에 공산주의 영과 싸웠던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교회 성장 시대로서 이 교회 성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세 가지 금송아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자기 왕국을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누리러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제2의 조용기, 제2의 베니니요. 그러나 이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높이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큰 종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참 종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은사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닮은 영성가를 찾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 성장 시대 가운데 오히려 강주 땅에서 얻어 터지면서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큰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 박영문 장로님 시대 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 장신대학원 나오셔서 스펙과 물건, 영권, 인권, 왕권을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교회 성장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서 정치적으로 더 잘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거절의 영성으로 성 프랜시스처럼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며 상처받고 육신에 치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계절을 바꾸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같은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교인들은 떠났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100만 명 개척운동하면서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강신주의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가대망상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깊은 운동이 가운데 오늘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을 때에 우리 박영훈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WCC 운동과 성령의 불이 연대하여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계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맞춤에 뜨거운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제2의 조용기, 제2의 베니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에헹? 영적인데 혼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통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기도의 집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변화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요? 물질만은 어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랑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요? 선동을 잘해서 성장주의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한국교회 어른이 필요하십니다. 영적 아비가 필요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보석 중에 보석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알아봤던 것처럼 보석은 보석을 알아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석은 보석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나의 보석입니다. 우리가 강주 안디옥교회에 온 이유는 우리 보석이신 박영훈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박영훈 목사님이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한번 세게 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사모 피아노 치는 지금 자매가 제 아내 김혜은 사모인데 박수도 한번 쳐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김혜은 사모의 외삼촌은 안산제일교회 고운 목사님이십니다. 믿음의 가게입니다. 저희 사모와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주 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강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반WCC 운동과 성령의 불에 연대할 수 있는 운동을 목사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 1년 반 이상 안디옥교회를 4번 이상 찾아왔는데 박영우 목사님을 단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만나기를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살짝 멀게 하셔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동안 강주 안디옥교회를 와서 박영훈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사모와 제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강주 안디옥교회에 찾아와 박영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반더블CC 운동과 성령의 불의 연대로 저는 목사님이 제 눈에는 보석으로 보입니다. 저는 강주 안디옥교회가 보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다시피 교회 오빠 스타일로서 머리는 세웠고 또한 내려올 때는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10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10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월요일날 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제가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애국 집회 때에 그냥 저를 그냥 강단에 세웠습니다. 10분 동안 설교하는데 찬양 한 곡 부르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 박영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라. 30분 주겠다. 그래서 30분 집회했는데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님을 생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둘기처럼 받았더니 또 불러달라고, 또 불러달라고 이 권세님들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이 또 흘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월화수목금토 매일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기름부심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인 조용기 목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0.01%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운동, 이 성령 운동을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비냐도와 신사도 운동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륜에 있으신 영혼을 사랑하신 참종이 필요합니다. 복음주의 것 안에 참종인 아버지 영성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을 고쳐도 신사도 비냐도 운동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지와 함께하는 성령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눈에 박영훈 목사님을 별로 보여주셨습니다. 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박영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이런 오중복음, 삼중축복,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쓴 적도 있다.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저도 박영훈 목사님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저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목사님의 이 마음을 저는 담고 싶습니다. 천연적인 나는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셨던 반더블CC 운동과 반공산주의 운동, 이 강주 땅에는 이 반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은 만큼 하나님 백배, 천배 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 삶 가운데 저는 늘 혼자서 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영적 아비가 조용기 목사님이셨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두 번 기도를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 이렇게 반더블CC 운동과 성령의 불에 연대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영적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박영훈 목사님이 저의 새로운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강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계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라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